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랩타일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바로 요 앞에 보이는 맨 오브 엑스맨 킹스맨 패러디를 한 건데요. 서울랩타일 화장실에 대한 영상입니다. 뭐 별거는 아니고 사실 이 화장실이 제가 처음 이제 이쪽에 왔을 때 이 가게에 왔을 때 와 완전 폐허 같았어요. 그래서 바닥, 벽, 변기, 요 문짝, 천장부터 제가 다 싹 고쳤거든요. 아마 인테리어 공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돈이 은근 많이 들어간 거. 벽에 타일부터 시작해서. 와. 근데 문제는 이 소변기가. 와. 하여튼 매장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망가지기 시작해요. 그래서 돈이 사부작 나가는데 요번에는 이 소변기가 망가져서 사실 인테리어 하신 데서 고쳐주기로 했거든요. 근데 안 와요. 안 와.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. 내가 안 고친다 너 알았고 솔직히. 근데 안 오더라고요 계속. 그래서 그냥 제가 고치기로 했습니다. 아이고 이제 소변기까지 고쳐요 참.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게 이게 이제 떼어낸 부품이거든요. 잊어버릴까봐 했는데 연결을 다시 해봤는데 센서가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에라씨 모르겠다 하고 있었다가 마침 요 부품만 보시면 저 노즐 소변형 소변기라고 했잖아요. 자바인가 요 브랜드로 이 제품인데 아이고 동일한 제품이 판매를 하더라고요. 안에 뭐 밸브랑 센서랑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제가 한번 교체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하, 참 파충기샵 하면서 별의별걸 다 하는데 조그맣게 가게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. 돈 주고 하면 제일 좋지만 결국 내가 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요번에 하면서 뭐 사설 좀 얘기하면 그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있잖아요. 지금 저 뭐냐 보라색 때인 게 뭔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요석이 좀 꿰어 있더라고요. 오줌 자국이. 그래서 그것도 저거 요석 제거제가 또 있더라고요. 찾다 보니까 이 소변기 찾으면서. 그래서 저것도 사가지고 좀 닦았고요. 그리고 몇 개 져있어요. 쓸데없이. 별건 아니지만 제 사소하게 변기 요거 올릴 수 있는 거. 그리고 와 진짜 이거 좋아요. 변기 청소기라고 해야 되나? 수압이 이것도 하나 달았습니다.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쓸데없는 것들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한번 오늘의 미션 서울랩타일 주인장의 미션 소변기 고치기 과연 성공할 것인지. 그리고 요 옆에 너저분한 것들이 있어요. 뭐 물건 쌓아놓고 화장실 이쁘게 만들었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뭐 진열대인가요? 그런 거 해서 좀 깨끗하게 조만간 이것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. 아휴 뭐 돈이 그냥 목돈은 아니지만 사부작사부작 돈이 들어갑니다. 어쨌든 하소연이었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변기를 과연 고칠 수 있을지. 혹시라도 고치다 실패하면 이 영상은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. 혹시나 성공하게 되면 성공했다고 정상 동작하는 거 영상 이어붙여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수를 화장실을 밸브를 잠갔어야 되는데 못 잠갔더니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일단 밸브 잠그러 갔습니다. 아 생각이 짧았네요. 시작부터 망했습니다. 오, 물 나옵니다. 이제 물 쪽이 나왔는데 소변기랑 모터랑 여기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. 와,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. 화장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와, 진짜 아까 멍청하게 제가 밸브를 안 잡아서 물이 콸콸콸 나와가지고 물 난리가 나질 않나. 아이고. 부품들은 이게 마모가 밸브 부분이 마모가 돼가지고 뭐가 안 맞아서 또 잘랐다 붙였다가 이 별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삽질을 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착 쓰면 좀 더럽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제가 너무 뿌듯해서 물이 착 나오겠죠. 그리고 시야가 끝났다 하면 또 이제 착 와. 물 나옵니다. 와 너무 기뻐요 진짜. 그냥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와서
약속대로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, 와, 진짜, 뭐 어쩔 수 없죠.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지. 근데 진짜, 이런 얘기하면 뻥 같지만, 진심, 지금 이 순간만큼 그렇게 생각해요. 2020년도 돼서 제가 제일 잘한 일 같아요. 와. 그러면서, 요번에 제가 화장실에 이것저것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,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, 돈을 좀 이것저것 좀 썼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또, 아까 말씀드렸던 게, 요거. 여기 하수구가 있어서 저희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 올라와요. 와, 진짜 엄청 스트레스인데 어쨌든 요, 그 구멍도 이렇게 막아주고 요게 있었더라고요. 어떤 용도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실리콘 깔끔하게 블랙으로 아까 변기 커버 잡는 거랑 똑같은 걸로.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도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하수구 냄새 티슈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저희 이렇게 하면 볼톱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아유 잘 보이나?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눌렸다가 빠졌다가 해가지고 냄새가 안 올라가게끔 물흘 때는 탑이 내려갔다가 물이 안 나갈 때 올라가서 막아주는 게 있더라고요. 소변기 저기 안에도 좀 더러우니까 안 보여드릴게요. 저 안에도 넣을 수 있는 소변기용도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설치를 했어요. 그리고 저희 가끔가다 저희 가게 오시면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역한 분뇨 냄새 같은 게 진짜 썩은 내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느끼신 분들이 몇 분이 있을 거예요. 매장에도 올라오거든요, 그 냄새가. 그래서 매장 쪽도 싱크대랑 하여튼 배관이랑 연결되는 데를 열심히 좀 막고 있어요. 단은 못 막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식으로 옛날 건물에 있다 보니까 손볼게 싹 새로 하고 들어왔는데도 제가 인테리어 이 화장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했다고 했잖아요. 계단도 심지어 와, 그저 위에도 엄청 더러웠거든요. 저 계단 밑에 보면 저기 턱 같은 게 있잖아요. 저 타일도 제가 붙인 거거든요. 밑에 저기 그 가속방 그 계단 방지 있죠? 저것도 제가 했습니다. 1차로 했던 거는 해져가지고 2차로 또 했어요. 물론 2차는 저 앞집이랑 같이 했지만 둘이서 한 개만 보여드릴까? 저희 앞집에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 이런 게 들어왔더라고요.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. 네. 그리고 또 하나, 제 마지막. 와, 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너무 뿌듯해서 그런 거니까. 네, 그 화장실에 아프텔렌 같은 거뭐 넣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. 뭐 파란색 뭐 이런 거. 근데 그게 발암물질? 뭐 그러고 요즘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좀 좋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. 바이오블럭 이게 좀더 저렴하진 않고 좀더 비싸던데. 아, 이것도 넣고 싶어서 이왕 할거 허세를 좀 제대로 부리자.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넣으면 요석이라던가 오줌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을 좀 암모니아도 그렇고 많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.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짠! 짠! 아, 이걸 그렇게 넣고 싶었어요. 아, 처음이니까 두개 넣을까요? 가방에? 그렇지, 처음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개 넣으면 된다고 하긴 한데 이놈으로 어휴, 영상 찍는 줄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안쪽에 놔둬야겠지? 이렇게? 외계인 같은데요? 아,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울에 다 매장에 오시면 화장실을 좀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,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. 물론 매장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요. 깨끗하고 위생적으로. 코로나랑 뭐 이런, 당연히 코로나 대비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. 와. 어쨌든 마무리했습니다. 이상 서울랩탈 주인장의 소변기 고치기 프로젝트 석세스 성공했습니다.